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이 데이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보긴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데이터지?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하고 그냥 훅 넘겨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큰 자금을 운영하는 각 나라별 기관급 고래들입니다. 결코 개인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됐죠. 이제는 이러한 기관급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인 CVD 파이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셔도 고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 진입타점을 잡는 데 있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표는 원래 유료이고 엄청 비싸요. 하지만 영상 끝에는 제가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CBD 파이어 차트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니 간단한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CBD는 Cumulative Volume Delta의 약자입니다. Cumulative의 뜻은 누적되다 라는 뜻이고요. 볼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래량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델타는 변수, 즉 차이를 말해요. 무슨 차이냐면요. 특정 기간 동안의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의 거래량 차이를 말해요.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많으면 델타 값은 양수로 나타나고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보다 적으면 음수 값은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델타 값을 선으로 형성화한 것이 바로 CVD예요. CVD는 Absolute CVD와 Normalize CVD 두 가지로 나뉩니다. Absolute CVD는 표준화 과정 없이 물량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고래와 새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장이 매수세가 우세하구나, 매도세가 좀 더 우세하구나 등으로 활용하는 정도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게 바로 Normalize CVD입니다. 주문량을 세부화하여 시각화시킴으로써 규모가 큰 주문량을 우리는 고래라고 판단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노멀라이즈 CBD를 공략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장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수많은 CBD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Material Indicator에서 제공하는 CBD 파이어 차트입니다. 여기가 왜 인기가 많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노멀라이즈드 CBD로서 다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CBD와는 다르게 주문의 크기별로 CBD를 구분하여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고래놈의 거래량인지 개미들의 거래량인지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뭐 거의 매팩 수준이에요. 하지만 좋은 데이터인 만큼 안타깝게도 이건 월결제를 해야 되는 유료 서비스예요. 제일 싼 게 월 89달러로 약 10만원 정도 하는데 아 이거 너무 비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절대 결제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무료로 제공하는 곳을 아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나 비싼 지표인 CBD 파이어 차트의 하단부를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의 차이인 델타 값을 선으로 형성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색상이 다 다르죠? 저게 바로 데이터의 장점이자 핵심인 고래 녀석들의 색깔을 시각화해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하시면서 갈색 고래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바로 그 유명한 갈색 고래가 여기서 나오는 갈색 선을 말해요. 자, 그럼 저 갈색 고래는 도대체 얼마를 갖고 거래를 하는지 보니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규모네요. 하나로 환산하면 약 13억에서 132억 정도예요. 와, 이러니 갈색이 매수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순으로는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순으로 거래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요. 각 선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매수세가 우세하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매도세가 우세하면 하락 추세를 나타내요.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추세와 모멘텀이 강하다고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까 그 유명한 갈색 고래? 좀 전에 설명드린 CBD 색상을 두고 고래라고 칭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치 하나의 매수, 매도 주체인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CBD의 색상은 고래와 개미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특정 지갑 주소를 추적하여 그 규모를 통해 지표를 만들었다면 어떤 돈 많은 고래놈이다 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돼요. 하지만 CBD는 그저 거래량을 기반으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매수 매도 주체를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각 선들이 말하는 주체들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CBD는 얘가 고래다 개미다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규모를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갈색 선이 반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1000에서 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한다면 같은 투자자인데 갈색이 아닌 1000 달러에서 만 달러 규모를 나타내는 초록색으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색만 다르지 A라는 투자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구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물량보단 고래라고 특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굴리는 투자 주체는 고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꼰대 같은 지적이지만 그래도 우린 정확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시총 10위권 수준에 있는 비트코인은 특히나 큰 자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기관이나 세력은 그들의 막대한 투자금으로 마음대로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이 시장을 아주 쉽게 흔들어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의 물량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는 이 CBD 지표는 큰 추세를 읽어내는 데 굉장히 좋은 지표이며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CBD 위에 있는 파이어 차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매물대를 시각화한 데이터예요. 매물대는 투자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으로 참고할 수 있죠. 자, 보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왼쪽에는 가장 강한 매물대를 나타내는 밝은 흰색부터 노란색, 주황색, 검정색 순으로 색상마다 매물대의 강도를 구분을 해놨어요. 이처럼 상단에 진한 노란색으로 나타난 매물대들은 가격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으로 판단하고 아주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하단에 있는 빨간색 매물대가 있죠. 그렇게 강한 매물대가 아니기 때문에 뚫리면 하락 추세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30K의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결국 강한 하락으로 인해 30K 매물대를 터치하고 모든 물량이 체결되면서 반등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만한 매수 매물대가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았어요. 매물대가 없는 이러한 경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추가 하락이 나타나며 29.7K 구간 강력한 매수 매물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고래의 등장이죠. 이후 29.7K의 매물대까지 터치하고 나서야 추세가 바뀔 만한 반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우린 이 파이어 차트 매물대를 통해 30K에서 1차 매수를 하고 고래 매물대가 등장했던 29.7K에서 2차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추세를 지켜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장은 확률 싸움이고 더욱더 높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년간 CBD 파이어 차트를 쓰면서 가장 궁합이 좋았던 기술적 분석은 바로 스토캐스틱, 이동평균선 이 두 가지 지표예요. 이 지표들은 모두 상승과 하락 힘, 즉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표이기 때문이죠. 기술적 분석과 CBD 파이어 차트를 함께 활용했던 사례를 한번 볼게요. CBD 파이어 차트와 동일한 구간에서 스토캐스틱 대파농을 보면은 아주 넓은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이는 상승 다이버전스로 강한 상승힘을 나타냅니다. 거래량도 충분히 나왔겠다. 첫 번째 바닥에서 1차 매수를 하고요. 이후 다음 저점 낮추는 구간에서 2차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어요. 이후 추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처럼 강한 상승힘을 분출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었죠. 자,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지표와 데이터가 있어요. 모든 지표를 다 공부하고 사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에 이미 검증된 데이터들만 딱딱 뽑아 쓰면서 승률을 높이는 데 최적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토캐스틱과 이동평균선 조합의 기술적 분석을 우리는 파동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미 2만 3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이 파동에너지로 같은 방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파동 에너지를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카페에 자료를 올려두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한 달에 10만원 이상 하는 이 CBD 파일 차트를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곳 또한 고정 댓글에 같이 남겨둘게요.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벡터 트레이딩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